저 전망대에서 본 경제선인데요. 소매물대의 아름다운 등대성을 보기 위해서 소매물대에 왔습니다. 소매물대 왔는데요. 입구에 너무 여러 가지 식당도 있고요. 펜션도 있고. 아유, 멋있습니다. 이곳에서 좌측으로 가시게 되면 바다를 조망하면서 걸을 수 있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약간 그 오르막길입니다. 잘 판단을 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저는 오른쪽 길을 약간 그 가파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쪽이 좀 그 가파르긴 해도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요. 표시된 부분 끝부분에서 계속 직진하면 되겠습니다. 등대섬 가는 길 표시가 잘 되어 있네요. 계단으로 바로 시작을 하네요. 역시 조금 가파른 길이었는가 몰라도 계단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핸들 잠깐 뒤돌아 봤습니다. 소매물도 등대길 구간. 소매물도는 거친 바다를 오랜 시간 날아온 첫새들의 지친 날개를 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반가운 섬이라고 하네요. 저 앞에 보이는 섬이요. 가익도 가마우지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소매물도는요, 한리해상 국립공원이 품은 보석같이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소매물도 분교. 이곳은 폐교 이후 여행자들 쉼터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드라마나 영화, CF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오우, 이쪽에는 동백나무가, 꽃도 좀 폈고, 안세 역사관. 옛날에는 밀수를 하는 사람들을 감시했던 장소에 관세 역사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도 관세 역사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도 관세 역사관. 시대별 밀수 흐름으로요, 그냥 초기에는 성냥, 아편 등을 밀수를 많이 했고요. 해방 당시에는 물자 부족 등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고추, 담배, 콩 등이 밀수가 아주 성행했다고 합니다. 동백숲이네요. 하하, 동백숲. 망태부 전망대에서 바라본 경관인데요. 아름다운 등대섬입니다. 전망대가 나타나면서 등대섬이 지금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등대섬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에서 지금 아름다운 지금 등대섬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등대섬이 지금 벌써부터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물때가 좀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올 때는 물때를 잘 확인하고 와야 되는데 오늘은 물때가 좀 안 맞는 걸로 원래 알고 왔습니다. 밑에 트레킹 길도요, 멋지게 나 있습니다. 등대섬 가기까지는요, 계단이 상당히 많으니까 상당히 조금 천천히 조심해서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나무 데크로 잘 길이 좀 조성되어 있네요. 소매물도가 소매물도 등대섬이 아주 멋지게 지금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 바위가 지금 이어져 있는 듯이 위에 얹어져 있는데요. 떨어지지도 않고 최대 내려온 망태봉인데요. 망태봉에서 보는 소매물도 등대섬이 제일 아름답다고 하네요. 등대섬을 향해서 계단이 또 엄청나게 또
계속 계단으로 내려가니까요 배시간을 잘 맞춰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오려고 생각하면 상당히 힘드니까요. 아, 이곳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와도 아주 좋겠는데요. 계단의 연속입니다. 계단 저 바다를 보시면서 가야 그냥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등대섬을 건너갈 볼 때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 앞에까지 차버렸네요. 바다 갈라짐 현상이란 바닷물이 빠지면 높은 해저면이 수면 위로 노출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남해 해안과 같이 해저 지역이 복잡하고 저차가 큰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간혹 옷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소매물도 우 바다 갈라짐은 본섬과 등대섬 사이에 하루에 2회 썰물대가 되면 나타나고 이때 섬 사이의 약 80여 미터 폭에 열목계 자갈길을 걸어 등대섬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와, 올라갈 계단이 장난이 아니군요. 등대섬 가는 거 포기하고요. 아이고, 계단이라도 올라갈랍니다. 아, 근데 이 계단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엄청난 계단인데.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꼭 두 다리만 올라가는 건 아니죠. 네, 소매물도 오시면요. 가시기 전에 꼭 등대식당에서 식사도 해보시고 차도 한잔 가시면 너무너무 좋네요. 여기가. 깨랑 연양 톱밥입니다. 여기 오시면요 가시기 전에 꼭 그 멍게 해삼에 소주 한잔 하고 꼭 가십시오. 너무너무 맛있는 곳입니다.